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가는 김성수 TV. 자, 어, 오늘 일요일 민생경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자, 안홍구 구봉기, 그리고 김성수가 함께하는 민생경제, 요즘에는 이제 녹방으로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요. 녹방이기 때문에 에, 우리가 이제 댓글창을 안 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댓글창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봅니다. 어, 댓글창 보고요. 네. 예, 저희들이 다, 음. 어, 악플을 남겨놓는 사람입니다. <laughs> 다 기억합니다. <laughs> 다 기억하고, 예, 그리고, 어, 선플또 음. 이렇게 후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딱 들어올 때, 아, 김성수TV는 무조건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채널 돌린다는 기분으로 네. 구독, 좋아요는 그냥 누른다 생각하잖아요. 예. 음. 자, 두분 소개합니다. 소개도 안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laughs>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님, 그리고 전대국세청장 안원구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에 잠을 못 주무시죠. 저 네. 지금 꿈인지 여기가 어딘지 지금. <laughs> 지금 알쏭 달성한 상태입니다 지금. 음, 저... 애가 울거든. <laughs> 아이가 아이, 부모의 스케줄이나 컨디션은 전혀 개... <laughs> 전혀 개념치 않고 <laughs> 두 시간마다 깨가지고서 우는데 아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 행복해요. 저도. 이렇게 새벽에 깨서 애를 안고 졸다가 애를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오 안돼 돼요, 안돼 돼요. 안돼 <laughs> 조심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바닥에 항상 네. 매트를 깔고 있어요. 아, 매트 깔아놨어요, 저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침대를 버렸어요. 아 침대에서 툭 떨어지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진짜 그 그래서 침대를 버리고 매트하고 그다음에 네. 그 애가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아, 울타리. 네, 울타리 네. 있는 거. 그게 네. 왜 팔리나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걸 할 수밖에 없어. <웃음> <웃음> 애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어... 바닥에서 안전하게. 저희도 신생아 네. 이제 좀 지난 울타리 살려고요. 그울타리 사야 됩니다. 음, 그리고 그 우리가 로망처럼 생각하는 남자들이 특히 애를 안 키워봤을 때 로망처럼 생각하는 침대가 있잖아요. 아기 침대. 뭐예요, 그게? 아 이렇게 위좀 높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문 달려, 그래. 달려 있고 하는. 아 예, 거에... 네, 그거, 있어요. 저희 그거 조립 있죠? 네, 네, 있어요. 조립했죠. 네, 조립했죠. 네, 조립했어요. 네. 쓸 데가 없어요. 아 네. <laughs> <laughs> 맞아. 맞아. 거... 특히 애가 거기서 기어 나오는 그때부터는 아찔해지면서, 예. 지금 벌써 쓰, 쓸모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어, 계속 안고 있어. 비싼 돈 들여갖고 사가지고, <웃음> 야 <웃음> 결국은, 어, 누구한테 팔아먹습니다. 그렇지만, 판 사람이, 예, 그, 산 사람이 나중에 저주를 하죠. 또. 이거 절대로 쓸데없는데 이걸 나한테 팔았다, 또. <laughs> 아, 주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물려받았다는 것도 네. 쓸모가 없으니까. <laughs> 애가 저녁에 앉아요 밤에. <laughs> 네. 어쨌든. 그 네, 낮밤이 힘듭니다. 다시 바뀌어서 돌아올 때쯤 되면 애가 음. 어, 뒤집고, 어. 기고 이러게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죠. 애, 애기 놓으면 은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있나요? 네, 있어요. 그 바우처 200만원 주는 거 있고. 어머! 어머. 네. 어, 그 민주당에서 하, 만든 거예요. 네, 네 민주당에서 진짜, 만든 거고. <laughs> 네. 근데 아직 부족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일단은 수명권 확보를 위한 뭐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너무 중요해요. <졸려요. 웃음> 야, 진짜 이제는 애를 같이 키우잖아요, 부부가. 예 네. 진짜요. 근데 애 나라고만 하지 말고 음. 뭔가 그, 그런 조치들을 좀 해줘야 그래도 맞습니다. 애를 많이 낳을, 낳을 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 애를 키워 보면은 육아 유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맞아, 진짜. 예.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육아 휴직도 사실은 요 민생 경제 시장 시간이니까 육아 휴직을 쓸수 있는 그룹은 그래도 회사 다니는 그룹. 음. 거기서도 이제 큰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뭔가 그에 상응하는 정책들이 제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아, 예. 자. 자. 네. 지금 뭐 방송 예,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본격적으로 어, 먼저 짚어볼 이슈 좀몇개 네.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요거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억 뒷돈 이정근 1심 징역 4년 6개월. 음. 구형보다 어, 센 판결 이렇게 어, 나왔잖아요. 어, 예. 검찰이 어그 구형한 그러니까 요청한 어그 양형보다 더 세게 지금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 이정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민주당을 어떻게 깨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검찰들이 음. 아시잖아요 음. 이정근 어, 전 후보죠 서초에서 결국 의원은 못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돈을 받은 게저 정도면은 확실한 건지 아닌지 이것도 이제 검찰이 어떻게 그 작전을 짠지 모르지만 음. 근데 지금 보면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어 10억 이상 받았다고 검찰이 막 얘기했잖아요. 네. 네. 총장님 10억 이상 돈을 받았으면은 구형을 3년 할 리가 있나요? 검찰이? 안 하죠. 저게 이, 이분도 저 아마 저걸 뇌물로 받는지 아니면 정치자금? 뇌물로? 뇌물로 의율했습니까? 뇌물로 의율했다가. 네. 그다음에 지금 슬그머니 자꾸 정치자금 쪽으로 바꾸고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원래 뇌물이면은 10억이면 거의 무기징역에 해당되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저게 정치자금법이면은. 지금 한뭐한삼년 정도로 거의 될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게 내물로 처음에 했다고 하면 구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음 맞습니다. 저 저분이 공 공직의 공무원에 해당되는 내, 정부 일을 마, 하고 있다고 받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 아. 네. 아니 그래서 나는 지금 아 느낌이 세한 게. 네. 어 저것도 유동규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유, 유동규처럼 한다는 것은 지금 송영길을 잡아내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 통해서 윤관석, 음. 송영길. 근데 음. 우리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소문이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네. 송영길, 윤관석 이런 사람들은 돈 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갖다 조준하고 있다고. 전당대회로 조준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그 자체를 문제를 삼 그렇죠 거죠. 민주당 전체 체계 대표 선출하는 거이 모든 것을 오물을 끼얹겠다. 음,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좋은 자기들로 볼 때는 좋은 호재고, 정,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정근을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 전달 그러면은 이제. 아하! 그 뒤에 더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들어오려는 거군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저거를 시켜 주는 거야. 유동규처럼. 아 벌금이나 뭐 이런 걸로 끝내게 해 주려고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유동규가 얘기나군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아 이제 이런 거죠. 뇌물을 받았다. 또는 뇌물을 줬다. 네. 뇌물을 주는 것도 처벌하거든요. 네. 뇌물을 주는 사람. 네. 그다음에 뇌물은 받는 사람도 처벌하죠. 그렇죠. 네. 그 유동규는 돈을 자기는 받으면 유동규는 뇌물죄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내물 음. 수수. 수수가 되는 거고. 음, 그렇죠. 또뇌물 그, 내물을 줬다. 음. 그걸 받아가지고 전달했다고 하면 자기는 중간에서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처음에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돈을, 그, 내물을 뇌물을 주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네. 한게 아니고 처음에는 유동규의 뇌물이라고 처음에 갔었어요. 그렇죠. 음. 유동규가 뇌물을 받고 음. 편의를 받았다. 네, 이렇게 됐었다고 처음에는. 음. 처음에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중에 8억 얼마가 됐다가 1억 7천이 8억 7천 됐다가 1억 7천에 빠지고 6억으로 됐던 음. 거 아닙니까? 근데그 그 정도만 돼도 최소 10년 이상이에요. 음. 뇌물죄니까. 뇌물제니까. 뇌물죄니까. 네.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게 모뭐 검찰하고 변호사들 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유동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유동규가 받은 게 아니라 유동규는 전달자야 되는 거죠. 음. 정치 자금을 직접 받아 가지고 뭘 전달해 가지고 뇌물이라는 것은 공무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뇌물이 되니까 그렇죠. 이거를 유동규도 지가 받은 뇌물인데 네. 지는 받은 받지 않고 전달자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 자금 전달자로 프레임을 싹 바꿨죠. 음. 그러면서 유동규 그 앞에 죄를 다 사해준 거예요. 아하. 그럼 지금 이게 돌아가는 흐름이 비슷하네요, 정말. 진짜. 예. 네. 얘네들이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공격한 거고. 그렇죠. 이정근을 공격한 게 아니라 민주당을 공격하는 네. 거예요. 어, 맞아요. 이게 검찰들이 이게 이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소명기를 잡아놓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음. 문제는, 제가 제보를 최근에 받은 게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이 녹화를 하는 날이 오늘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심야시작 때그 얘기를 좀 하려고 음. 그러는데, 민주당을 깨트리자. 그러겠지. 처음에는 민주당을 어 해산시키려고 했어요, 검찰들이. 해체시키려고. 해체시키려고. 위헌정당 이런 걸로 음. 해체시키려고 했었어. 사실, 그거는 뭐저 생각이고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 그 쪼개자. 우리가 짐작했던 거는 이렇게 본 거죠. 그 소위 말하는 그 수박, 이스트 플라이 네. 이런 사람들하고 음. 민주당 내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야. 음. 그래서 국힘당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켜 나가고 나면 그, 그 남아있는 세력과 그 민주당에서 분열되는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하는 사람이 옛날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했던 김모라는 음, 사람이 음, 중간에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게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음. 지금 지금도 아직도 그 시나리오가 유효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중에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큰 그림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여기서는 이정근이 몇년 반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음. 그런데 3년을 구형했어. 그때 세였거든 판사가 4년 6개월로 오히려 일심 구형보다 센 판결을 내렸어. 아하. 오, 판사가 그냥 그이 사람은 전달자다라고 인정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인정을 했다라면은 훨씬 더 낮은 형량으로 했을 텐데 이 사람에서 그냥 멈춘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 판사들도 지금 이상한 걸 느끼고 있는 거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제 네.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 얘네들 지금 이거 갖고 지금 검찰들도 장난치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뇌물이고 여기서 끝난 건데, 이걸 그렇죠. 가지고 민주당을 갖다가 들어가고 있네. 음. 그래서 압수색을 수딱 때리고, 윤관석 압수색 수 때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 타임이 또, 그 공교롭게도, 음. 여론조사가 제일 많이 네. in, 있는 그런 요일이야. 아. 4월 10일서부터 12일 사이. 아. 그때 집중적으로 때렸어. 아, 마치 시나리오를 짠 것처럼. 음.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국힘당이 지금 바닥을 기고 네. 있잖아요. 네. 계속 지금 수렁으로 빠지니까 그거를 지금 뭔가 이 검찰의 힘으로 다시 또 지금 새롭게 지금 세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라 봐야 되는데 보통 여론 조사를 월요일 화요일 날 많이요. 음.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날 많이 합니다. 음. 주중 수목에는 잘안 해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한 거는 주말 그에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발표를 해요. 네. 그리고 월요일에서 화요일 날한 것은 대개 목요일쯤, 음. 금요일쯤 요때 발표합니다. 음. 그 때를 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음. 지난번에 민주당사 압수수색할 때도 월요일 날걸 그런 걸 노리는 거잖아요. 지금 음. 검찰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정말 이게 빨리 검찰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게 음. 지금 그 대통령까지 배출했다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네.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정치에 이건 원 정치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검사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중립을 있습니까?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음. 중립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음. 공무원이 아닌 거지 쉽게 말하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도훈이가 손준성이 그 고발장을 네. 김웅한테 넘겨주기 전날에 네. 60장의 카톡 이미지를 보냈어 손준성한테 네. 음. 단톡방에서 음. 그 뭐겠어요. 네. 그런데 그6 0 장이 공교롭게도 고, 그 고소장에 붙어 있는 음. 어, 고발장에 붙어 있는 제보자 X의 페북 자료하고 똑같다는 거야. 음. 이 정도 정황이 있으면 뭐 해준 거예요. 음. 그 고소장 쓸수 있게 한동훈이 명령을 하고 제보자 X 꺼준거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이제. 그 고발 사주라고 알려져 있는그 네. 네. 내용이 국힘당에서 나왔을 것이다. 음. 그래서 국힘그힘당에서나왔다기보다는 어디에서 나왔는데 국힘당에서 그를 전달해줬다. 네, 그렇죠. 음.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니까. 네. 근데그걸 나중에 손준성 보니까 그 어디 어디가 모르는구나. 손준성이라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손준성은 범, 범정 수정관수정관실이라고 이름 네. 바뀌었는데 네. 그 수정관실에. 수정관으로 있던 그 손준성이가 했다고 해서 지금 손준성이만 입건이 돼 있고, 음. 근데 손준성이 나는 억울하다, 내가 한뭐한거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거죠. 예. 음. 그러면 손준성이가 안 했으면 그 뒤에 누군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만 하고 그게 누구냐를 못 찾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그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가 지금 오분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죠. 그 공수처에서 제공한 거. 응. 아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검찰들은 어? 한마디로 민주당을 깨려고 한다. 이거는 완벽히 정치개입이다. 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널리 알려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키워드가 이정근. 이정근. 이정근을 네. 지금 마사지 하고 있는 거다. 음. 그래서 이정근 너 풀어줄게. 대신 음. 대.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현재 문자가 윤 전달했음이야. 그럼 윤이 윤관석이야? 음. 윤석열일 수도 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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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윤석열. 이게 어떻게 윤관석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음. 막말로. 이러면서 뭐라가 지금, 음. 이거 저는 증거자료 나중에 못 된다고 봅니다. 이 문자 윤 전달했음, 뭘 전달했다는 거야? 어? 음. 그렇죠. 술이야? 그렇죠. 음. 옷이야? 마음, 마음. 마음이야. 마음. 음. 제가, 구봉기한테 뭘 전달했어요, 음. 얼마 전에. 과일바구니야, 어. 과일바구니? 어, 맞아.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과일바구니야, 과일바구니. 음. 그런데 구, 전달했음. 전달했음. 이러면. 은 그것만 바고 예. 네. 10억 보냈다. 그렇지. 오! 아닌데? 탐스러운 과일바구니였는데? <laughs> 자, 이런 상황들을 지금 언론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검찰들이. 그러면서 쪼개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걸 쪼개려면 은 누가 준동해야 되냐면, 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스트플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 움직여야 되잖아요 약속이나 한들이 이드, 이들이 음.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또 움직였잖아요 무당 유튜버들 하고 손절해야 된다 음. 신경민이 네. 세상에 자기가 무당 유튜버들한테 제안을 받았대 네. 출연시켜주고 자기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돈안 준다고 그랬더니 씻기 네. 시작했대 네. 나는 그게 누군지 거의 그려져 네. 무당 유튜버 예 네. 음. 무당 유튜버 누군지 거의 그려져 음. 어? 어? 여러분, 백, 누군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백모 씨 아니면 이모 씨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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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모 씨 아니면 이모 씨야. 음, 음, 음. 그런 걸막 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앞뒤로 이렇게 딱 짜고, 그 음. 시기에. 그 무당 유튜버 얘기가 나온 게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음. 월요일 날 저기 치고 들어왔어요. 윤관석 뭐 이쪽 치고 들어왔다고. 음. 그리고 그때 하필이면 여론조사 있고. 그래서 그때 했던 여론 조사 결과 하나 보여 드릴까? 네. MBS 거. 네. 거기서 민주당 그 국민의 힘두 군데가 다 같이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음. 둘다꼴 보기 싫다 이거지. 음... 지금 여론 조사 전체 지형으로 보면은 그 국민당이 못한 국민당이 윤석열이 너무 못한 너무 못 한다는 그렇죠. 게한60% 이상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지금 이 원래 선거 일년전 지금 딱일년 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일 년을 앞두고 나오는 여론조사 지형이 음. 선거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그런 통설이 있 통설이, 통설이 통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정치 공학자들은 지금 그걸 지금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 자, 그래서 이 사건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음, 반드시. 그런데 중요한 음. 것은요. 우리보다 먼저 쟤네가 깨지고 있습니다, 이거. <laughs> <laughs> 야. 야, 우리 검찰도 없지, <laughs> <여>, 언론도 없이, 지들이 <laughs> 먼저 깨져, 지들이. 이거 <laughs> 보세요. <무슨>, 국민의힘, <laughs> 상인 고문단에서 홍준표 해초. 난 난생 처음 봅니다, 이런 거. 어, 아니, 보니까. 구청장님, 음. 이런 거 보셨어요? 상인 고문으로 해놓고, 상인 고문을 대표가 해초을 시켜버려요. 야, 세상에. 아마 이게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이에요. 아, 처음일 수밖에 없는 산, 게 상상 고문단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에? 그야말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그 당의 어른으로서 음. 그냥 병풍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저걸 회촉을 해가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냥 <laughs> 진짜 그, 뭐 실질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아무 저 그야말로. 어, 다,

상임 고문단이면은 진짜 당의 기라성 그 같은 대선배님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모시고 나서 실제로 실무도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모시는 거예요 모셨는데 거기서 끌어내려요 저거를 네. 야저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저거 진짜로 그러니까. 어, 예. 야 근데 국 힘당 내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 저기는 정말 가만히 놔둬도 그냥 해산이될것 같아 야 아니.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진보는 싸우다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고. 음. 근데 이제 보수는 부패하고 싸우는 거다 아는 것 같아요. 쟤는 진짜. <laughs> 다 해, 다 쟤네는 해. 쟤네는 권력을 잡으니까 <laughs> 싸우고 부패하고 뭐 별별 걸다 해. 할수있다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아, 지금. 이야, 잘 됐다. 진. <laughs>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아래 똘똘 뭉쳐야 됩니다. 진짜. 에이, 진짜 저 이상한 저뭐 무당 유튜버 어쩌고 이러는 사람들 다 걔네들을 정리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안팎에서 이렇게 짜고 깨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음. 이정근 유동규 이런 사람들 기억하시면서 음.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오늘 어쨌든 이따가 밤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건데 깨려고 하는 또 다른 작전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오. 달 탐사선이 완성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달 탐사선? 문. 예. 탐사선? 탐사선? 탐사선은 뭐예요? 탐사. 그러니까 달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 어, 어이 무서워. 어. 어 너무 무서운데요? 네. 오. 검찰이 그 다음 노리고 있는 사람이 예. 와. 그래서 지금 조작단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 조작전들이 어, 결과적으로 지금 그게 딱 시작됐을 때 문재인과 손절을 해야 우리가 간다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 문재인의 싸움을 음.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이 지속되면 지는 거야. 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에 제가 제일 바꾸고 싶은 게 의리 없는 문화 바꾸고 싶다고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어, 손절하는 문화가 내부에 있으니까 그걸 파고 문화. 들어오는. 의리 없는 문화. 그렇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의리 그렇지. 없는 문화. 의리 없는 문화.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에, 아, 이거 바꿔야 되 거. 민주당의 그 인재 중에 하나인 구봉규수선이 가서 사전 집회를 하고, 네. 민주당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그렇게, 어, 그 의원들도 나오고. 나와서 네. 같이 시위를 하고, 박진영 씨 같은 경우 보세요. 지난주도 또 나왔잖아. 나, 네, 나랑 맞아요. 같이 만나서 인터뷰하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러는데,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해당 집회에 선을 굽고 있는 이유는 당의 공식적인 참여가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비춰질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윤석열 퇴진을 시키는 게왜 선거 불복이야? 그러니까. 누가 저런 얘기를 해요? <laughs> 아니 저 논리도 진짜 웃긴 게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해당 집회에 선을 긋고 있는 이유는 저 말도 틀린 게 뭐냐면은 저건 뭐냐면은 우리는 촛불 행동과 함께 집회를 열지 않습니다라는 거지 공식적으로 그렇죠. 우리 당 사람들 참가하지 마세요라고 민주당이 했겠냐고요. 아니. 이... <laughs>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 이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이재명 대표가 그 집회를 죽이고 싶다면, 어? 만약에 4시에 촛불 집회 간다, 그럼 4시에 열면 되잖아. 그렇죠. 굳이 그왜 2시에 열냐? 그래. 그것도 장소도 같이 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집회가 끝나고 나면 4시 집회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민주당, 저, 대학생위원회에 이뭐 위원장입니까? 공보국장이요. 공보 공보국장. 공보국장 따위가 당 대표가 <laughs> 되도록이면 같이 참석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당을 <laughs> 제가 제가 음. 저 맥락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속상해서 네. 가져온 건데 상수 쌤이 그 성룡 그가 님께서 지난 주에 제가 열 받거나 한거 하나씩 가져오라고 네. 어, 이게 이번 주철를열 받게 만든 거였어요. 어, 지난 주 촛불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어, 일개 대학생 한 명이 그러니까. 음. 어, 고양시 정 대학생 위원장이에요 음. 가장 기초 단위에 그 친구가 용기내서 올라왔어요 무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벌써 어, 수십 차례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겨울도 나셨고 음. 우리 대학생들도 함께 합시다. 근데 이 친구가 왜 아, 요... 그때 마음이 따뜻해지던데 는 응, 그러니까 그 왜, 연설이 지난주 연설 중에 최고 연설 중에 하나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전국대학생위원회 나와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친구가 용기를 낸 이유가 뭐냐면요. 민주당의 대학생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에요. 위원장이라는 양소영 씨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린 친구인데, 대학생이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 서울의 소리에 나와서, 어,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촛불집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빠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니까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니, 여기 나오시는 선배님들은 다한 가지여서 나오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핑계 우리 되지 맙시다. 다 같이 합시다. 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들어있는 청년들 채팅방 등등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친구를 막.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한심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심하다. 아. 한심하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방에 또 마침 그이 공보 국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공식 메시지를 딱 이렇게 했는데 제 끝에 가장 타격 이 친구들이 가장 타격받지 않을 부분만 캡를한 거예요. 앞에 부분은 더 가관이라서 음. <laughs> <laughs> 이 부분만 캡쳐를 하고 제가 논평을 했어요. 제가 논평을 네. 논평 네 띠르리. 논평을 한거 보여드릴게요.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게 없고 잃을 게 없으니 무서울 게 없는 건데 그게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놈의 대학생이라는 것들이 잔뜩 겁에 질려서 늙은이들 흉내나 내고 있다. 어휴, 자기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게 SNS에서 막 일파만파 퍼져나갔어요. 음. 다 공감한 거죠. 음, 왜 그러냐면은 시민들이 청년 대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새로운 눈미거든요. 새로운. 음. 아니, 기성세대들은 겁 많고, 가진 거 많고, 그리고 역할들이 무거워서 못 나오더라도, 청년들은 거리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 우리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 선배님들이 민주당 어떻게 만들었는데, 586 선배님들, 아니, 청년들은 586 엄청 욕하는데, 586 선배님들은 거리에 대학생 때 나오면서 목숨 걸고 나왔어요. 목숨 걸고 나왔어요. 만약 선배님들의 그 정신을 계승한 만약에 대학생들, 청년들이라면요, 먼저 피가 끓어서 앞에 나오고, 선배님들이 말리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아니, 선배님들은 대학생 때 거리 다 나가 놓고 우리는 왜 말려요? 아니, 우리는 나가도 안 죽어요? 선배님들 목숨 걸었었잖아요. 아, 우리 나갈래요? 이게 민주당 정신 이어받는 거고, 586 정신 이어받는 거거든요. 맞는 저는 뭐, 초학생이자한 번도 못했지만, 직격탄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갔다니까요, 하 선배님들은.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올렸어요. 그냥 얼마나 적학한 논평입니까? 민주화 운동의 모든 시발은 젊은이들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뭐, 대학생들, 특히. 4.19 때는 어,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뭐 마산의 아. 김주열 씨가 네. 4.19 때는 그때 중삼이었어, 중삼. 중3. 예. 마산에서 그렇게 채로탄에 그 눈에 맞아가지고 음. 그 사망하신 분인데 그런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 지금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너무 정치화됐다 그래야 될까요? 이건 음. 무슨 뭐 자기들이 뭐라고 뭐 여풍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를 <laughs> 이, 이 학생들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온다 할 때는 민주당의 미래가 없어요. 저렇 되면 제가 딱그 생각했어요. 이게 민주당의 미래라면은 민주당 그냥 지금 접어야 된다. 저 어. 미래 보면 안 된다. 음. 저싹 잘라야 된다. 음. 이 친구들 보면서 두 가지가 없어요 이 친구들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 대체적으로 첫 번째 피가 안 끓어요 그러니까 음. 이 정도의 윤석열의 폭거를 보면서 음. 피가 끓지 않는 거예요 피가 끓지 않아 근데 저는 피가 끓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피가 끓지 않는 친구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전국대학생위원회잖아요 네. 근데 그 전국대학생위원회를 맡고 있는 기성 정치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저네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냥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뒤에 배우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사람을 찾아서 문제 삼아야 될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다하다 보니까 네. 너무 심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비판을 하려는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고 발전적 비판을 하려는 거예요. 네. 이게 시민분들이 청년들 나와라 그러지 말고 너희 선배 세대들은 같이 거리에 나왔다. 라고 발전적 비판을 조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전할 말씀 듣고 얘기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더입니다 유기농 천연이면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아로마더 오가닉 로즈오토 크림 한 병에는 유기농 장미 300에서 700송이에서 추출한 USDA 인증 오가닉 로즈오토 에센셜 오일이 10방울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생산된 최상급 유기농 로즈오토 에센셜 오일을 1% 함유한 오가닉 로즈오토 크림은 세포 재생 능력이 좋아 모든 피부에 적합하지만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 지치거나 노화된 피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눈가 주름 개선과 모세혈관 파괴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에 추천드립니다. 아로마더입니다. 코스모스 인증 오가닉 로즈오토 크림 음. 아로마더. 자, 여기 이 병. 네. 그리고 이4개 네 세트. 음. 딱 보시면 이 색깔을, 뭐 때문에 이런 색깔을 정했다 그랬죠, 제가? 어 기억하십니까? 향. 이 향. 장미향. 이, 실제로 장미향이 이거보다 세면 그는 인공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니다 음 여기에 장미가 무려 300송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 정도의 향이에요 음 그런데 장미향이 아 코를 찌른다 이렇게 되고 음 아우 향수가 너무 진해 음 인공향이다 음 인공으로 만든향 이게 바로 장미향입니다 음 자, 이 크림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에센셜 오일이 10방울이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 그런 에센셜 오일, 장미 오일은요 음 이렇게 수도사들이 갖고 다니면서 약으로 썼던 거예요.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약. 음. 그런 약이 여기 열 방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열 방울에다가 또 추가로 아데노신,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이라고 해놓고 아데노신 있고, 음. 유기농 함율 유 59.57%. 그리고 이그 에센셜 오일 때문에 보습력이 탁월합니다. 음. 지금 주로 왜 코밑으로 바르시는지 모르겠는데 향기 때문에요. 네, 향기 때문에 이렇게 <laughs> 바르셨죠. 네. 근데 이거는 원래 살짝 살짝 떠가지고 음. 이제 눈가 오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이렇게 바르시면 주름이 펴져. 오 여기에 기본적으로 어? 보습 기능이 음. 짱이고요. 그래서 음. 촉촉해지는 거. 옆으로 이렇게 바르지 말래요. 음. 아, 촉촉촉촉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데 저는 주름이 없어가지고 이거. o u r e 저런 식으로 <laughs> 전 엄청 많아 음. 주름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렇게 발라 주시면 되는데요 무자극 그리고 이 향이 에, 아로마 테라피까지 같이 해주는 그런 음. 유기농 다마스크 장미꽃이 들어있는 오가닉 로즈워터 크림 이게 한 병에 9 e 5 0 0 o u r e not sure if y o (28만 5000원이에요) 쓰리 퍼스원 (4개를) 드리는데 (28만 5000원이면) 뭐~ 이미 가격이 어~ (25퍼센트가) 떨어지죠 음. 그런데 여기다가 (29퍼센트) 할인되게 사는 방법은 이거 요 (4개) 세트에 어. 이것까지 하나 더 더해서 어. (5종) 세트 주문하셨죠 예. 저할 건데 못한 예. 이유가 있었어요. 뭐가? 저 용돈 생활 잔데 용돈이 떨어졌더라고요. 자 <laughs> <laughs> 비상금을 따로 챙겨놓지 않아가지고. 하다 네. 예. 어쨌든 자요 17만 원의 이 e 라인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샴푸 트리트먼트 거기다가 바디 샤워 그다음에 바디 워시 그리고 바디 크림 그리고 그러가고 얼굴은 요 로즈워터 크림까지 풀로 아로마더의 유기농 제품들 라인 만들어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아로마더 시그니처 5종 할인 행사는 김성수 TV와 손혜원 TV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로마더 검색해서 이제 우리 그 직통 그 링크를 이렇게 올려드리니까요. 직통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 5 2 0 6 5340또02 5 5 5 5340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이게 주름이 개선된다는 게 발라보니까 나는 이거 화장품을 안 바르는거든, 요렇죠냐데 네. 처음 발라봤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땡, 땡긴다는 맞습니다. 그, 그 느낌이 좀그 느낌. 예. 네. 그러니까 속이 뭔가 채워지는 듯한 네. 느낌이죠. 약간 아. 뭔가 뭔가 이렇게 네. 땡긴다 는 느낌? 이게 수분이 쫙 잡히면서 거기가 싹 이렇게 땡겨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비포애프터가 확실해요. 손 같은데 발라보면은 손에 주름이 있는 게 굉장히 매끈매끈해집니다. 자. 내 손에 바르기에는 아까우니까 <웃음> <웃음> 얼굴에 <웃음> 좀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할 게두 가지인데요. 대장동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네. 바로 대장동을 우리 화끈하게 정리해드리면서 이제 이재명을 대장동으로 잡는 건 불가능해졌다. 네, 왜 그런지 설명해드릴게요. 요거 얘기합시다 먼저. 세금 덜거쳐서재정적적 커져. 나라국가는 경고등 무슨 얘기죠? 네. 짧게 정리해주시죠. 지금 세금이 작년 동기 우리 세금 진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진도율 그 원래 세금에는 목표가 없는데 음. 그냥 내는 대로 받는 수밖에 없는데 그 대충 올해는 얼마쯤 들어올 것이다라는 사전 그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목표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음. 그 목표에 따라 가지고 그 각자 그 해, 해마다 작년의 진도가 얼마 그때 그 목표 대비 몇 프로나 진도가 나갔다 아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 온도 올라가듯이 올라가는군요. 네. 네. 작년에 동기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세금이 얼마가 모였다 이랬는데 올해 지금 들어와 가지고 1월달에 지금 세수가 한 17조가 지금 부족한 거야. 아 작년에 비해 가지고 미치는 거야. 작년에는 세금을 갖다가 음. 계속 더 작년 재작년 문재인 정권 어, 때넘쳐서 그치 그치 2월 2월 했 2월을 맞아요.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영향도 조금 있어요 그걸 이제 고거를 제외하면은 조금 달라지 음. 왜냐하면 작년이 그전에 해에 내야 될 세금을 뒤로 미루었다가 음. 그작년에 1월 2월 달에 들어오는 세수가 있었을거아닙니까그 네, 음. 세수가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에 세수가 부족했으니까 네. 올해로 넘겨 놓을 세수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1월 달에 들어올 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음, 음, 감안하더라도 세수 진도가 지금 너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그고 앞으로 이제 1월, 2월 달에 들어오는 세수는 부가세하고 뭐 1월 달에 부동산 이런 그 양도소득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이런 음. 것들이고 5월 달에 학정소득세 그렇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에 3월 달 되면은 법인세 이제 사, 그 음. 12월 말 법인에 3월 달에 세금이 들어오거든요. 음. 그런데 1월, 2월 달에 들어오는 거는 저안 왔다 하더라도 3월 달 되면 법인세도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 법인세도 지금 세율도 그 고간별로 낮췄잖아요. 맞아요. 음, 낮추고 그러니까 1년 그세 세금이 결정되는 게 3월 달에 법인세가 이제 결정되는데 음. 1, 2월 달만 지 법인세는 세수도 낮췄지만. 최초, 최고 세금을 많이 내는 데가 주로 삼성 반도체 이런 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음. 그게 지금 죽을 썼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죽을 썼죠. 조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 그럼 순이익이 1조가안 되니까 세금은 또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음. 순이익이 막1 0조 이러던데.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은행 같은데, 네. 즉, 석유 회사 이런 데서는 정유 회사 같은 데는 떼 돈을 벌었어요. 행제세까지 그다야 음, 될 정도로. 그렇죠. 이제 반도체가 그런데 엄청나게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세금이 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원래 음. 지금 1, 2월 달에 지금 흐름으로 봐서도 벌써 <laughs> 어 세수로 따지니까 17조가 지금 떨어�... 작년보다 적게 들었고. 음. 그다음에 율로 보니까 4.1% 정도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오. 진도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국세 수입이 한 300조 되거든요. 응. 그 300조 되는 거에 4%면은 얼마죠? 삼사십이 12, 한 12조 정도가 떨어졌다는 음. 이야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나라 곳간이그 음. 세수도 부족한데다가 무역수지 재정수지가 지금 무역수지 재정수지 다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지금 곡간이 비어 간다는 말이 지금 아, 맞는 거죠. 야, 이거 그래프로 한번 제가 모아 볼게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제가 한번 그 시민들한테 쉽게 보여줄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그래프상으로 모아놓으면은 다 꺾이거나 다 오르거나 이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음. 지금 그래프로 모으면 다 꺾이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전체적으로 지금 그 세수가 조, 좋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부동산 거래 일치 안 되잖아요. 네. 양도소득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때 막 증여를 하거나, 뭐, 그, 막, 사람들이 하진 않을 거라고요. 네. 물론 지금 하면은 증여세는 조금 줄, 줄이면서 네. 부, 부를 이전할 수 있지만,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이러니까 수출이 지금 안 되니까, 음. 그 수출에 따르는 그 소득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있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전 총체적으로 전체 지금 국가가, 국간이 지금 비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 나라 국간도 비어 가고, 민간 국간도 비어 가고, 다 비어 가고 있다 게다가 자산도 그래서 팔아 먹어가지고 자산도 지금 축소돼 있습니다. 모든 음. 게다 비어 가고 있어요. 나라 자산도 비어 가고 있는데, IMF는 우리나라 올해 전망치를 또 1.5%로 낮췄어요. 이거 네. 벌써 두 번째 낮추는 겁니다. 네. 아. 원래 그 앞전에 1.7%였거든요. 예, 그것도 낮춘 거였죠. 예. 1.7% 성장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최초에는 우리가 2%, 2, 2 넘, 넘을 거라고 봤죠. 그런데 네. 어. 1.7% 낮췄다가 다시 또1.5% 낮춘다는 이야기는 저것도 또또 균등한 그렇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 경제 성장률의 그 그래프가 어떻게 지금 잡느냐 하면은 가장 큰게 수출이 찾아 우리나라는 수출 대국 뭐 음. 수출 보국 이런 이야기를 음. 하잖아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가 성장률에 반영이 되거든요. 투자, 저축, 뭐 음. 소비 다 있지만 그 중에 그거보다도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출 그 무역 수지적 그 적자, 흑자가 경제 음.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거죠. 물론 음. 인구도 거기에 이제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다 빼고 나면은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적자가 수출 수출이 지금 점점 줄고 있고 수입은 지금 금액이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전체로 보면은. 경제 성장률에 마이너스 효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IMF에서는 저렇게 이제 자꾸 수치를 낮춰 나가는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률이요. 미국보다 낮아졌어요. <laughs> 아이고. 네. 미국보다 낮았어. 아이고야. 그 통치 큰 나라보다 우리나라가요. 이제 성장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개발이나 이런 것이 덜 됐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네. 우리나라 이제 잠재 성장률이 전부 다 이제 선진국일수록 잠재 성장률이 거의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도 성장률이 선그첫초 선진국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는 성장률이 좀더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에 지금 우리가 뒤쳐졌을 겁니다. 지금, 야, 지금 미국이 1.6 나왔는데 조정에서 타양됐다고 하는데 1.6 우리는 1.5.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더 성장하게 되어버렸고 또 골때는 건 일본이 이제 2022년에 1.1% 성장했거든요. 우리가 2.6% 성장할 때 음. 우리의 절반도 안 됐어요. 음. 근데 지금 성장률이 0.2% 차이밖에 없어. 오히려 0.5%가 성장률이 올랐어요. 전망치가. 그,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게 중국 수출 영향인데요. 예, 네, 중국이 무 어,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중국이 개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랑 손절했고, 네. 미국이랑 일본은 중국이랑 손절한다 그러면서 말로는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추경호는 뭐 하반기 되면 나아진다 그러는데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laughs> 전혀, 번, 전혀 한거 네. 전혀 한거 그리고 아파트 가격 올린다고 말하고 있는 놈들이 있는데 지금 낙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올릴 가능성이 전혀 없죠? 없어요. 재료가 없어요. 그데 뭐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음. 이 증권이 끝나면 끝나면은 바로 나아질. 거예요. 그렇죠. 어, 경제 성장률도 나아질 방법이있네요 네. <laughs> 경제는 쉽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윤석열이 퇴진하는 거다. 그렇죠. 윤석열 아. 퇴진해서 나라 살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대장동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뉴스타파가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폭탄을 오, 던지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폭탄들이에요. 남욱 저축은행 조우영 사건, 김만배가 최재경에게 도 청탁. 이런 뭐 녹이, 이건 녹취록에 다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녹취록에 다 나와있는 얘기지만 그래서 녹취록 설명을 하면 다 끝나는 얘기지만 일단 여기서 지금 이 조우영이를 최재경이 해결을 해줘서 최재경이 55클럽 안에 들어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목조목 음. 녹취록과 조소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서 더골 때린 거는 이 바로 이틀 전에 나왔던 건데 세월호 특별수사팀 유병헌을 추적할 때 김만배가 도왔다. 이얘기가 무슨 얘기냐? 음. 이 김만배가 청탁을 하는 그런 방식은 찌질하게 가서 아유 형님 저좀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오. 그러면요? 선물을 뚝 던져주고. 오. 야. 나이 정도 했으니까 나한테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아, 어. 기브앤테이크. 기브앤테이크. 야. 그래서 유병원 추적을 도와주고 네. 최재경 등등에게 빚을 안긴 다음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나 소원수리 하나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네.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당시에 유병언이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그때 그걸 추적하고 있던 사람이 최재경이었어요. 인천지검장. 맞 음. 최재경이었고 그 당시에 그러면 김만배가 어떻게 유병언 추적을 도와줬냐. 네. 그때 당시에 유병언이 그 세월 세몬가 하는 그 유병언이 운영하는 기업 있잖아요. 네. 그 그다음 무슨 선사 그 이름이 뭐죠? 응. 그 세월로 네. 가지고 있던청청 무슨 청해진 청해, 어, 청해진인가? 응. 청해해운인가 뭐 청해 있었죠. 그해운에그 네, 네. 회계사들이 네. 그 회사의 그 장부를 정리해줘야 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는 그 회계사들이 중에 정형하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열켜해도? 아 청해진 해운 맞습니다. 청해진 청해진 해운의 그 그런 내용들을 알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해결을 한다는 것은 돈을 관리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라고 하면은 그쪽하고는 누구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 그렇죠. 그, 그 가장 핵심이 돈을 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도와줬다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갑자기 김만배가 유병헌을 어떻게 도와줘 그러니까요. 유병헌 잡는 걸 어떻게 도와줘라고 응. 하지만 응. 정영학이라는 회계사가 그렇게 연결돼 있었고 그 당시에 회계법인 세 개가 그, 그 이후에 체제 경을 통해 가지고 응. 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응. 그 전부 다무마가 무마가 되죠 무마가 됐다는 거예요. 응. 그걸로 음. 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의 탁월한 사업수완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건데, 네. 이 사람은 기자잖아요. 네. 기자니까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 정보를 활용해서 굉장히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에 음.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를 이 사람한테 묶어서 해결을 해줘. 음. 이 사람이 그러면 힘들어하는 걸또이 사람한테 묶어서 해결을 아. 해줘. 그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서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씩 해 먹는 거야. 야, 가 아까 앞에 거 잠깐 예. 그 다시 돌 앞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두 개의 기사는 쌍둥이예요. 아, 쌍둥이입니다. 그럼요. 저축은행의 조우영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박연호라는 저축, 부산 저축은행의 그뭐 천남인가 하는 그런 예.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 조우영이는 그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한 c 세분이라는 회사를 만들 때. 음. 조영이가 뭐 십억 삼천만 원을 받고 그냥 돈을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부산저축은행이 해줬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조영이가 부산저축은행에 이 대장동 사업 처음에 할때그 위장사업자라는 거지 부산저축은행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아 자기들이 저런 걸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름을 세어놓은 사람이 이강길이었고 그그가정을 연결하고 감시하고 뒤에 통제해야 될 사람이 조우영이라고 보는 음음. 거예요. 그 저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일산에 있던 풍동이라는 사업장도 맞아요. 조우영이가 음. 관리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검찰에서 조우영이가 무슨 뭐 변호사 잘 만나가지고 그를 봐준게 아니라 박영수라는 사람이 조우영을 봐줄 때. 그뭐 변호사로서 그래 봐줬다기보다는 이런 사건을 대장동 사건, 대장동 을 사건을 음. 자기들이 오로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줬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사건에서도 또 우리가 해석이 나오는 게 김만배가 최재경에게도 부탁했다 그러잖아요. 음. 자 김만배는 뭐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서 잡고 있는 게 있었죠. 정모씨라는 사람들로부터 아... 부탁을 했었잖아요. 이야... 뭐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 아, 우리 주, 돈을 벌어주겠다고 해가지고 돈 줬는데 음. 우리 손해를 보였어. 그러니까 너 가가지고 건호수한테 돈좀너 손해 받는 거 약정서라는 걸 이행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돌려줘라고 하니까 그 그걸 김만배가 내가 가져갈게. 가가가 보니까 건호수한테 이야기하다 보니까 뒤에 누가 있다. 김건희. <laughs> 야. 아 이거 그러면 은 윤석열이 걸리네. 그냥 야. 그 정보를 가지고 조형하고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와라고 음. 대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근정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다 이런 연계가 되어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네. 골때린 표이 현 나옵니다. 조우영을 얘기할 때만 해도 윤석열 정도는 안중에 없었대요. 오,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중수 이과장 정도는 자기급이 아니라고 봤대. 요 그래서 최재형을 찾아간 거야. 야. 이제. 그러니까 야. 그 김건희가 이름이 탁 튀어나왔을 때, 김건희 이름이 튀어나왔을 때 김만배는 박영수를 찾아가는 거야. 음. 윤석열한테갈 필요도 없어. 야. 박영수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윤석열은 자련이 정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중, 대검 중수부라는 데가 중수부장이 있고 네. 수사기획관이라고 있어요. 그그 그 수사기획관 밑에 중수 일과장 이과장 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중수 일과장 이과장이 있는데 부산저축은행은 그 당시에 이과장이 맡았고 그 당시에 이과장이 음. 윤성열. 이었다그 윤석열. 그 위에 수사기획관이 누구냐? 최재경. 최재경.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중수부장. 박여, 박영수. 박영수. 음. 이런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나왔 그 박영수가 나오면서 그 뒤에 이제 바뀐 거죠. 음. 그 처음에는 누가 들어갔냐 하면은 저그 형사 부장 하던 그 김홍일인가 하는 사람이 중수 부장으로 잠갔다가 다시 최재경으로 바뀌고 음. 최재경이 바뀌면서 이게 정리가 되는데 그 그러니까 최재경은 윤석열의 상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나이는 최재경이가 한두살 어리는데 시험이 훨씬 빠르잖아요. 구, 구수를 그렇죠. 하는 바람에. <laughs>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은 최재경의 그 부하였죠. 음. 뭐 보안 아이라 할 수록 보안 보안은 보안이었죠. 완전 직게 보안인 거죠. 음. 그래서 김 김만배가 김만배는 그 당시에 최재경하고 박영수하고 이런 급들하고 놀던, 놀던 사람이란 음. 말이지. 그래서 최재경, 김순남 이런 급들이 김순남은 또 그보다도 최재경보다도 위에요. 기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이런 흐름들을 보면 최재경한테 가서 부탁하면 되는데 굳이 그 윤석열한테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음. 그럼 윤석열은 알아서 같이 따라가는 거죠. 야. 그런 게 조소와 녹취록에 코스란이 다,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이 대장동을 갖다가 얘기를 할때 음. 윤석열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으며 음. 박영수를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음.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에 이재명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웃음> 성남시장에 웃어. <laughs> <여기서. 웃음> 그러니까 아니, 그러네. 지금 노는 것들을 봐요. 중수부장, <laughs> 어? 그 다음 차기 중수부장. 응 음? 거기다 중수과장 음. 이런 사람들이 어? 법조 팀장하고 음. 머니투데이 법조 팀장하고 이렇게 마, 만지던 건데 여기에 성남시장 어떻게 끕니까 그런데 그, 지금 이제 이게 사람들이 시, 시각 차, 시간 차 때문에 음. 착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도 두 번이나 나왔고 음. 당 대표가 돼 있고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 거물이죠. 음.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장이야. 맞아요. 네. 서울로 치면 구청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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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구로구청장 어. 이런 거야. 그 사람한테 무슨 저 검사들이 보지도 않았을 거야. 쟤들은 언제든지 내가... 뭐 마음만 먹으면 잡아 열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평검사도 구청장을 그냥 아, 그치 그치 맞아요. 이게 이게 안해 평검사도 아, 그냥 평검사가 <laughs> 어 구청장한테 거들먹거리면서 그러지 맞아요, 맞아요 안 한다니까 아 지금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러고 지금 윤석열도 그 당시에는 중순이 까장이 지나지 않고 최재경하고 박영숙 완전히 그 제일 그 밑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저저안 청장님이 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청장님이 대구 국세 청장일 때 박영수 사무실 가셨죠? 아니요, 내가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에민정비서관이었나요 예, 민정이 있을 때 그때 사, 박영수가 사정비서관을 하다가 나갔어 어. 중수부장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자, 이제, 그래서 중수부장을 네. 민정비서관이 만나는데 어. 윤석열이 와가지고 거들먹거렸더라고요 아, <laughs> 거들먹인 게 아니라 거들먹거린 음. 건 아니에요. 그 예. 당시에. 갔더니 네. 이제 나는 박영수하고는 그런 같이 근무를 했던 인연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 그 사무실로 이제 가서 그 갔더니 윤성열을 불러 올리더라고 그럼 뭐 부르니까 중, 부장이 부르니까 뭐 그때 편검사가 뭐 쪼록 쪼록 음. 올라 그때만 해도 아주 그더 밑에 검사였을 거예요. 음. 그래 올라오더니 그 우리하고 인사를 하라 그 나는 그때 윤성열 누군지 몰랐어요 사실. 음. 근데 그때 당시에 첫 조우였지. 아.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보니 까그 윤성일이가 지금 그 윤성일이더라고. 어땠어요 인상? 그때는 옷도 헐렁한 옷을 입고 등치는 음. 음. 좀그 다란 사람이 옷도 헐렁한. 나는 나이도 그렇게 된줄 몰랐어. 왜냐면은 시험으로 따지면 한 9년쯤 후배, 10년쯤 후배니까 우리 음. 저도 그알 음. 필요도 없었던 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죠 그렇죠. 그런 검사 (10년) 후배 되는 검사가 뭐~ 제하고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인사하길래 그냥 같이 인사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사람이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저, 민정 비서관 정도 가야 인사를 하고 이런 거지. 어, 그러네요. 현검사라도, <laughs> <laughs> 구청장 정도라면은. <laughs> 구청장 시장 정도는, 기초지하체장은. 어. 그런데 지금 억지로 거기다가 시장이 마치 모든 일들을 갖다 만들어서 이 일을 처리한 것처럼 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장동 녹취록이 나오면서 그 모든 것이 깨져버린 겁니다. 야, 뉴스타파가 진짜, 어 대단한 일이네. 자, 여기서. 조우영 공범이라고 하는 기사도 4월 11일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월 11일 기사, 4월 10일 기사, 4월 12일 기사 어, 매일매일 나왔네요 매일매일 나온 이세 개의 기사가 결국은 하나의 뭉텅이가 돼서 김만배가 최재경에게 로비를 해서 그래서 결국 조우영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조소에도 확인을 했고 검사도 다 확인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토박아서 봉지욱 기자가 어, 정리를 해 놓습니다 강민수 기자와 봉지옥 기자의 그런 작품이에요. 런데 여기에 이제 조영이 공범이다라는 것은 이제 틀림없는 일인 것 같고요. 네. 조영은 사실상 부산 저축은행의 대리인격인 거죠. 그렇죠. 부산 저축은행이 직접 투자를 할수 없고 음. 그 예, 저축은행 사건의 본질을 하나로 보면 그 당시에 저축은행 사건이 부산 저축은행만이 아니고 많았잖아요. 네. 그 부산 저, 저축은행의 그 사건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저런 식으로 위장 사업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치. 빌려주고 그 사업장이 성공을 하면 이자 받고 예를 들면 조우영이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면 조우영이가 돈을 지급가안 되고 저축은행의 원 주인들이 그사그 그 사업권을 다 사업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축은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빌려주면 안 되는 거지 자기 개인 사업장에. <laughs> 근데그 개인 사업장에 해주고 실패를 하면은 그냥 털어버리고요. 그 공식적으로 응. 아 우리가 투자 잘못했다라고 응. 끝나는 거죠. 그게 저축은행 사건들의 핵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갔던 돈을 찾아야지 공적 자금을 이어가지고 예금자를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줘야 다니까그그 네. 그러니까. 돈을 전부 다 정부가 대줬다고 공적 자금으로. 음. 그럼 그거를 정부 돈을 없애게 하는 그 찾아서 그 돈들이 갖는 흐름을 찾아가지고 돈을 저축은행으로 받아 여 가지고 그걸 공적 자금으로 메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시에 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엉터리라고 내가 이야기 계속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수사를 하던 그 사람들이 저축은행에서 돈 대출해 주는데 관여했던 사람들만 처벌합니다. <laughs> 내부에서 그럼 돈은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야, 본질적인 거는 전혀 건들지 않고 현금흐름을 쫓아가면 되는 건데요. 그러 그래,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이란 이런 그 사건이 생기도록 하는 원천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를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돈을 음. 가져간 사람을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음. 조용이 가져간 거잖아요, 사실은. 음. 조용이 가져간 건데 공범이라고 했는데도 왜 늑장수하고? 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음. 가지고 받은 사람이 이강길인데 이강길 수사도 안 하고 음. 왜 그랬을까? 음. 뭐 징검다리 타다 보면은 건들면 안 되는 사람 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뭐. 그렇죠. 아니, 그걸 놔둬야지 그, 그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은 이걸 봐준 사람하고 나눠 가지든지 뭐 음. 아니면 가, 뭐 그냥 봐줬으니까 그거 내 거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면. 뭉텅이 음. 노래 빠져나갔어. 옛날 네.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 음. 그거 덮어주고 뽀찌 먹었어. 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지금 뭉텅이 노래 갔잖아? 네. 그럼 간 흔적을 지워버려. 응. 음. 덮어주는 지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워버려. 네. 지워버리고 딱 가가지고, 네. 야, 이거 내가 해주지 않으면 은너 음. 어차피 이거, 어? 못했던 거 아니냐? 음. 얼마 줄래? 오. 이러면서 개입을 하는 거야. 지금 박영수가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주인이 그 프로젝트를 박영수가 뒤에서 조정하면서 운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보는 시각은 어, 검 검찰이나 기자들이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 뭐냐면은 아까 지금 말씀대로 자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땅을 확보했어 일부를. 네. 그래서 이제 사업권이라는 게 생겨, 지주 작업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 안 하면 누가 할수 있잖아, 네, 없잖아. 이너가를 네. 받는 건 별개로, 그렇죠. 그 사람 외에는 누가 개입할 수 없어. 그럼 사업권을 가졌어요. 음. 자, 그래서 어쨌든 하천 대유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땅 가진 사람들한테 돈을 그 지, 돈을 땅값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네. 자, 근데 그 돈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은행하고 이런 데서 돈을 빌려 가지고 사업을 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땅땅 땅 사람 한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부산 저축은행에서는 그 땅을 샀던 돈이 값이 올라가지고 보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음, 그렇죠. 그럼 그 돈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 음. 그럼 그게 C7, 서판교, AMC 이런 게 지금 수사가 하나도 안 됐다.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누가 어떻게 제대로 받아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지금. 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한 갈래가 있어야 된다 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로 보면은 부산 그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고 예금보험공사가 들었었어요 네. 그 예금보험공사는 부산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 공적자금을 넣어 가지고 예금자들을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네.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란 말이 그렇죠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그 받을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금 보험공사가 받을라고 했는 받았는 돈에서 원금도 지금 347억인가 못 받았대. 음, 네. 그럼 이자까지 따지니까 이자가 2천 몇백억이라는 거야. 이야. 그 사이에. 네. 자 그럼 이자는 고생 고사하고 원금도 못 받을 정도로 보상을 했다 음. 말이 됩니까? 음.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땅값은 분명히 보상을 했기 때문에 성남의 들이 그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그 문제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예금 보험공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남무기가 마지막에 그 대표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남무기가. 네. 그럼 남무기가 그, 그 연대보증을 썼을 거고 음. 그래서 그 남무기한테 돈이 천화동인 6호가 아저사호가 나무기한테 간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그 (1300억인가) 뭐갔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나무기가 그 돈을 연대보증 하면은 예금보험공사서 그걸 받아 가야 된다는 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음. 자 그러면 그그 그 이전에 보상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laughs> 야, 이거 특검으로 처리를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아니 얘네들이 근데 그거를 특검으로 못 넘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회방을 놓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오셨 박영수 갑자기 압수해갔지. 곽상도도 지금 호방건설 여기 호방건설 압수해갔다는 게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네. 호방건설은 이거죠. 호방건설은 위례 그 사업지가 있었잖아요. 위례 신도시 사업지 거기에서 호방건설이 이 시행자가 돼가지고 시행사 시행 건설까지 같이 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방 건설이 대장동도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음. 근데 그 호방 건설하고 쉽게 말하면은 이 하나은행 건설 시험 이 하천 대유하고 둘이 경쟁 관계 에 있었던 거고 음. 그 호남건설, 호남 건설 호남 호방 건설이 대장동을 내치려고 하면서 하나은행에다가 압박을 했는데 그 압박한 것을 그. 호남, 보방건설이 압박을 했다는 거고 음. 하나은행이 그거를 누구의 힘으로 그 SK이냐, 각상도냐, 곽상도. 뭐 지금 최순실이냐, 음. 또저 이런 걸로 지금 결론 은 아직 안 나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은행이 끝까지 하천대유 쪽에 섰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이 될수 있었다라는 거지 이거는 이재명을 빼놓고 저끼리 이루어졌던 일이지 왜 거기 이재명이 있냐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계속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등장할 공간이 없어요. <laughs> 그냥 너무 불쌍해 나는 진짜 음, 네, 진짜 너무 진짜. 불쌍해 진짜 이렇게 완전히 그 소설로 사람을 갖다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 지금까지 쭉 계속 녹취록에 있는 요약본을 가지고 대장동의 실체를 정리해드렸지만, 이제 사실 대장동 재판으로 이재명을 잡아놓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428억이라는 건 날라가 버렸고 이미. 네.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이게 누구의 것이냐라는 걸 요약본에서 수도 없이 되풀이합니다. 음. 자, 여기 김만배의 로비스트가, 김만배라는 로비스트가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가 한눈에 딱 보여요. 여기에 이재명이 있습니까? 보세요. 김용이 있습니까? 정진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천 대유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자본금 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천 대유 자본금을 만들 때 박영수가 돈을 5억을 넣었다고 지금 그렇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천 대유 누구겁니까 박영수, 박영수 거죠. 올 음. 자본금 그 회사 만들 때 자본금이 주주아닙니까돈된 돈, 사람이 방금에. 주인이죠. 돈된 사람이. 네. 네. 돈된 사람이 주인이고 돈가져간 사람이 주인이에요. 음. 그, 그런데 이제 그 가천 대우가 저렇게 하기까지 그는 아까 이야기했던 땅 작업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땅 작업했던 거는 그거는 가지고 보면은 예금 보험공사 거예요. 네, 그렇죠. 땅 네. 땅값 땅은 그 그렇죠, 그렇죠. 부산저축은행이 땅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강길이 한 건데 결국은 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려왔으니 그 부산저축은행은 보 예금 보험공사가 어, 사실은 피해자들한테 돈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가야지 맞는 거죠 그, 그래서 그 땅값은 그, 그 하천 그 하천 대유 이전에 하나은행 하고 이런 데서 돈을 다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건 그건 정리가 됐다고 보고 근데 그 정리가 제대로 되냐를 내가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남은 이익을 배분하는 거는 주주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주주를 가져가는데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그 남은 거는 첫, 첫 번째 땅 작업을 해가지고 남은 거는 그 성남의 뜰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우선주는 정해진 돈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의 뜰도 우선주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저저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1800억 딱 정해져 있는 대로 음.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남는 것들은 보통주라는 데 남겨져 가지고 하천대유와 숨겨져 있던 그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가 가져간 게된 거예요. 네. 그게 4,400억이야. 네. 다 남는 거그 중에서 그럼 4,400억 중에서 하천 대유가한뭐7,800 가져가고 3,600억인가? 그걸 가지고 애천아동 1억부터 7억 가른다. 그 가르는 돈 전체가 누구 겁니까, 그게? 음. 주인이 5억으로 만들었던 1억으로 만들었던 뭐1원으로 만들었던. 그렇죠. 주인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주주 주주가 누구냐고. 그렇죠. 5억 응. 되는 사람이 이름을 차명으로 해 놨을 뿐이지. 음. 근데 그걸 빌려줬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아, 제가 천만 원으로 라면집 열었어요. 그래서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그 10억 누울 거예요? 최고 그렇죠. <laughs>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가지고... 얼마나 골때리는 일이 벌어진 거냐면 저도 비슷한 일을 갖다 당하긴 했지만 처음에 자본을 넣어 가지고 응. 업체를 만들었다. 응. 그럼 자본을 넣은 사람이 주인이잖아. 그렇죠. 그럼 수익이 나오면은 응. 그 자본을 낸 비율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지금, 뭐, 가령, 나무기나 이런 놈들이 지금, 응. 자기가 낸 돈으로 만든 게 아니야. 응. 사실 자기 돈한 푼도 안들어을 수도 그래. 있어. 그 그렇죠? 그렇죠. 뇌물 만들고 네, 이럴 뇌물 때는. 뇌물 뭐, 만들 때 3천만 원, 음. 뭐, 이렇게 <laughs> 만들 그렇지. 애초에 큰 묵직묵직한 묵죽 돈은 자기가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거 갖고 싸우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천삼백억 받았는데, 뭐 이걸로 뇌물 준돈 이런 거 상쇄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돈을 가져가려고? <laughs> 이러고 싸워, 지들이. 그러네. 아, 아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 그거 이런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 사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부산저축은행 돈을 가고와 가지고 와가지고 땅을 했지만 그 땅이 없으면은 사업이 안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허가를 안 해줘도 사업이 안돼 그렇죠, 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할수 있는 자금을 하, 은행으로부터 안 가져와도 사업이 안돼자 음. 그럼 이~ 런 경우에는 먹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여도에 따라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렇죠. 저도 라면집을 또 생각했어요, 라면집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서 누가 요리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하면은 그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 기여도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나무기는 자기는 한반 정도 기여도가 있다. 부산 저축은행 돈 슉, 저, 안 갚고, 음. 물론 뒤에서 박영수가 도와줘가지고 안 갚도록 했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거를내 이름으로 이렇게 끌고 오고, 뭐 나는 그, 검찰의 수사도 받고 막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내 몫이 그만큼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음. 김만배는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너 검찰에 수사받을 건데 내가 들어가지고 너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거기서 내 지분을 얼마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걸다 해결했잖아 진짜. 네. 정명하기는 아 이게 구조 짜고 하는데 너가 내가 아니었으면 이 구조를 어떻게 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laughs> 내 비법서스 가져왔잖아. 그다, 그 다음에 또뭐 여기 보면 정재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재창은 내가 이거 정재창 이그 사건도 봐주고 호방건설에그저 허방건설을 띄내는데 정보를 내가 가져와가지고 너 이거 할수 있도록 해줬잖아. 자기들이 했던 기여도를 전부 다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지금 나눠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laughs> 예. 그 중에 50억 클럽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 자 보세요. 약속 그룹인 50억 클럽. 유동규 700억. 유동규 제일 먼저 나오잖아. 그, 야 그러네요. 제일 먼저 썼네요 진짜. 음, 음. 야. 유동규 700억, 윤창근 15억, 강한구 5억, 권순일 50억, 곽상도 50억, 박영수 50억, 최재경 50억, 김순남 50억, 홍성근 50억 해가지고. 전체 금액. 400한 20억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 위로 이기성이라고 올라와 있는 사람이 이기성이 사실은 누구예요? 박영수. 박영수의 외사촌. 외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성이 돈을 가져간 건 박영수가 가져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이 타임에서 유동규하고 박영수가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실제로 박여, 이쪽에서 박영수 이름이 전혀 안 나옵니다. 가져간 거는. 예. 박영수 딸하고 예. 이기성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박영수의 대리인격이다 이렇게 이지는 거고요. 정이 박영수는 그러니까 자기 지분을 가져가서 먹는 부분은 지금 안보이고 음. 이기성을 통해 가지고 이 돈을 처음에 여줬는 거 얼마를 가져간다고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실제로 유동규라고 적혀 있는 그7 0 0억 말고 음. 거기가 천 천 몇백억이죠 제일 많은 제천아동 1호가 예 천화동 1호가 동 1호가 천... 그분이 그분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박영수 외에는 여기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박영수 여기 이거는 이제 저 약속 약속클럽 클럽 그러니까 이건 아. 이 지분으로 먹는 게 아니고 응. 티, 특별 보너스 아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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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으로 먹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으로도 사실은 챙기고. 챙기고. 음.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가 지금 여기서 유동규라고 갑자기 나오면서 약속그룹이라고 빼놓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박영수 등등이 어떻게 합의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 돈의 절반 정도를 그냥 개초 줘. 그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정영랑이가 기록한 거란 말이죠. 예. 저 보면 2020년 6월 17일이잖아요. 2020년이 어떠, 언제냐면 19년부터 이 사람들이 돈이 나옵니다. 음. 그럼 이제 돈을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배분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다리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야. 생기는데 그사단 나는 이유 중에 유동규가 이때 등장하는 을 거예요. 그 전에는 음. 이런 게 없어요 유동규는. 그 전에는 유동규는 나무에 뺨을 때렸을 뿐이죠. <laughs> <그래서, 웃음> 돈달아, <"돈나라! 웃음> 어? 네가 얼마 위례 때그몇푼그저푼돈나준거 몇 음. 갖고 그걸로 넘어갈라 그래? 음. 돈나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 그 다음에 유동규한테. 김만배가 처음에 끌려다니면서 절반을 준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갖다 했고 그래 그 절반이 니네 거라는 거 다들 알잖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랬던 것은 유동규가 욕심을 냈어 음. 그 전에 중간에는 한4억내용을 받고 음. 그리고 좀 봐주고 이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욕심이 더 커져 잘잘 어. 되고 나니까 네, 반대이 어, 어, 소도둑 된 어. 거야 내가 4억 받고 그 끝낼 게 아닌데 이거 어. 이렇게 되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거죠. 유동규는 시간을 돌린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laughs> 어, 근데 그때 당시에 응. 워낙 그 갑자기 돈을, 돈 맛을 봐가지고 응. 이 사람 이딱 그러잖아요. 뭐 내일까지 1억, 1억 5천 할수 있어? 뭐 이러잖아. 에이. 그러니까 이 심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막말로 호구 잡은 거야. 아. 얘네들이 호구라고 생각한 거야. 아. 그런데 그러네. 호구가 아니었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러니까요. 그런 덫이었던 거죠. 아... 사실 그 지금 옆에 보면은 최재경 김기동 등 삼성 고문단 이 김만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게 뭐냐면은 김기동이라는 인물이 이제 저는 저는이제제하고는 철천지 원수인데 네. 어제 사건을 만든 만들어 가지고 한 친구인데 네. 그 최재경하고 김기동이가 원래 한 라인에 있었어요. 그렇죠. 최재경이 위고. 특수 브라인이죠. 예, 특수 브라인에 최재경 밑에 김기동인데 그최 최재경 김기동이 지금도 김만배의 고저 삼성 고문단이거든저저 네. 저, 저, 저 팀들이. 네. 근데 저팀 김기동이가 아, 김만배의 변호인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들 있을 때 최초에 이런 그정영학 녹취록을 어 김기동이가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음. 그래데 사실은 검찰들이 다 저거를 확보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아. 검찰 내용 자료를 김기동이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 그래서 김 김만배는 지금 입장에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 또부터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의 이제 그 수사가 저 재판이 시작되는데. 네. 김만배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 음. 저 김만배는 지금 예를 서저 저거를 예를 들뭐 428억을 음. 700억을 유동규한테 줬든 준다든지 음. 주는 순간에 어떤 일이 됩니까? 지는 뇌물 공여자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줄수 없어요, 절대로. 공공여자가 되고 유동규한테 줘가지고 그걸 뭐 이재명한테 줬다고 마, 만들고 싶어도 그 순간 돈도 짓게 안 되고. 음. 유동규한테 가는 돈 가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저 돈들은 다 범죄 수익으로 수가된 거예요. 유동규랑 김만배가 이해관계가 지금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김만배는 이 그래서 이거내 거라고 계속 지금 주장하잖아요. 주장을 하면은 나중에 사건이 다 끝나고 나면 그래도 돈을할때 범죄 범죄 수익으로 안 들어 들여, 안 들어가면은 그렇죠. 저거는 김만배 돈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진짜 숨어있는, 숨어있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나중에 김만배한테 돈 돌라고 소리를 못 해. 그렇죠. 그래서 가장 수혜자는 지금은 저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김만배가 끝까지 입다 무는 순간에 김만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김만배는 죽었다 깨도 이, 사, 이 사건이 끝까지 갈수 없고, 그러되면 결국 이재명 사건은 될 수가 없다. 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 김만배가 오케이를 해 주지 않으면은 검찰은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러네요. 이재명 주사가. 그러네요. 그런데 김만배는 오케이를 하는 순간 돈도 잃고 음. 자기는 평생 살아야 돼요. 그러네요. 아. 그이거네요 이재명 당대표까지 가려면은 나를 밟고 가십시오. <laughs> 해야지 되는 거네요 진짜. 아,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을 와. 위해서 지가 불을 안 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안 분다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하고 아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요 이재명 그래서 저 저. 저. 제좀 표현을 조금 네. 이재명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했네요. 네. 야. 그러네요. 자. 요 타임에서 우리 두 번째 예. 어, 우리 전하는 말씀 그 갖고 그리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블랙 마카 파워 오. 갑니다. 자, 블랙 마카 파워. 야, 이거 진짜 할 거는 너무 많은데. <laughs> 자, 강한 남자의 넘치는 활력. 닥터 마블 블랙 마카 파워. 이 제품, 이 제품 없으면 은 진짜 어떻게 살수 있을까? 어, 지금 여러분들께 기가 막힌 칵테일을 갖다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우선, 알약. 이 알약은 블랙 마카라고 하는 성분이 주성분입니다. 49.99%가 블랙 마카. 그리고 여기에 장어 한마리의 알기린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 까만색인 이유가 뭐다? 흥마늘. 까만색인 이유가 흑마늘 때문이다. 흑마늘이 들어가서 지구력을 갖다가 챙겨주시고요. 음. 거기다 야광문이 들어가서, 음. 야광문이또 밤의 문을 갖다 열어주는 그런 <laughs> 이네 가지 신박한 그 제품의 주된 그, 그 요소들을 음. 잘 그것도 한의학 박사가 잘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 체중 조절에 필요한 분그 하루 종일 누워있고 있는 분 지치지 않는 활력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요거를 선물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일단 드셨죠? 네. 어, 저한테 필요해요 네. 고난한 출퇴근으로 지친 분을 고단한 육아로 바꾸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단한, 고단한 육아로 지친 분 어, 네. 저입니다. 드시면 됩니다 접니다 먹었어요 네. 아니 아내분도 드셔도 돼아 그러네요 부작용이 전혀 없어 어, 그렇죠. 여기에 마카, 야관문, 흑마늘, 알기닌 그 중에서 화학 성분은 없어요 어, 어, 그러니까 그러네요. 천연 제품들이야. 음. 그래서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아내분도 음. 그 밤에 지치지 않고 그렇죠. 본인도 지치지 않는. 요 특별한 구성이 자3 플러스 1으로 갑니다. 3 플러스 1으로 갈때 76,500원으로 무려 그30% 이상 할인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아 아니, 30%가 아니네요. 진짜 실제로는 절반으로 할인이 되는데. 14만 2400원이 7만 6천원 거의 절반으로 할인되는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이게 들어가면은 절반 이상 할인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이게 3만원이야. 만원씩. 그러면 17만 2400원이 7만 6천원이 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전화 주십시오. 1899에 4249, 1899에 4249. 전용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걸 드시면서 같이 아임굿 드시면 최고입니다. 아임굿. 아, 숙취리야 아, 숙취 진짜. 아니 어제 술을 먹고 얼마나 드신 거예요? 아, 어제 또 어제 김 부장이랑 많이 사주고 너무 달려가지고. 아. 아우. <laughs> 숙취에서 음료. 아임굿. 피코시아닌의 강력한 수용성 항산화제로 면역 체계를 강화. 미나리의 페르시키닌 성분 함유로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 60년 전통 믿을 수 있는 제조사에서 만든 아임굿과 함께라면 매번 부담으로 느꼈던 회식술 자리도 즐겁게. 거래처 영업을 위해 혹사당한 간에게도 건강하게. 365일 음주 전후 숙취에서 운영 아임굿. 술 마신 기억만 남겨드립니다. 아임굿 세계 특허를 갖고 있는 온 가족 활력 과체험 료 아임굿 드시죠. 음. 야, 이거 두 개. 진짜 최고의, 음. 최고의 제품들. 와. 이것도 천연 물질들로 만들어졌죠? 음. 이것도 역시 천연 물질 과체 음료입니다. 음.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인굿은 14차에서 15차로 넘어갈 때 가격이 조금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정말. 두 배로 준비를 했는데, 14차에서 5일 만에 완판됐잖아. 요 그래서 15차를, 지금, 우리 대표님이 잠도 못 주무시면서, 이거, 이거 저, 스피놀리나를 추출했어요. 음. 그래서, 이 보세요. 5월에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배송이 마무리되는 게 5월 3일이에요. 음. 5월 3일 마무리되니까, 그때. 딱이다. 그때 음. 딱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 12박스, 84개의 포가 들어가 있는 것서부터 추가 할인을 진행합니다. 음. 그 이하는 할인이 별로 없고요. 음. 12박스 추가 할인으로 인해서, 어, 조기 소진될 수가 있으니까, 자, 4월 19일서부터 시작해서, 6월, 20, 4월 26일까지, 제가 음. 단언컨대4.19 혁명, 딱 이때, 4.19 음. 혁명 기념일에 딱 맞춰서, 어, 예약이 들어가는데, 26일까지는 죽어도 못 갑니다. (26일) 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20, 한2 0한 (2~3일) 정도에는 응. 구매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응. 자 (15차) 아인굿 사전예약 어~ (15차) 가정의 달을 앞두고 여러분 이거 쟁여 놓으시고 응. 혹시라도 가정의 날에 좀 피곤하겠다 아이들과 놀아주려면 피곤하기도 하실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또 무슨 약주라도 좀 하시게 될때 될 네. 그때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저이 그렇죠. 문장에서 잠깐 눈이 멈춘 게민주진영에 좋은, 가격, 좋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아 마음이 너무 네, 느껴지잖아요. 네, 진짜요. 진 그러니까 민주진영 네. 사랑 민주진영. 이술 드시는 분들은 음. 이거 먹으면 안될것 같아. 요 왜요? 왜? 술 많이 먹게 돼. <laughs> 맞아요. 근데 아니, 진짜 그래요. 그거 부작용이에요. <laughs> 아니, 제가 전 최근에는 이거 안 먹어 봤는데 술술 네. 먹고 이거 먹어 본 사람들의 야기가 네. 술이 안 취한대요. 어, 맞아요. 자. 저부터 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 식품 먹어 봤지만 확실히 피로감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한번 먹어보자 싶어 주문했는데 먹은 다음 날부터 평소 느꼈던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더 많이 주문하지 못한 아쉬움에 추가 주문할 수 있는 날만 기다립니다. 지금 19일날 시작된다. 어. 여러분, 자, 저도 후기가 있는데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어요. 블랙 매년님 네, 약이든 영양제든 잘안 먹고 살아서 눈으뜸. 먹고 나서 바로 와우 하고 효과를 느꼈다기보다는 먹어보니 어좀덜 피곤한데 이런 느낌. 어느 순간 울 신랑 보면서 느낀 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으, 하면서 일어나던 사람이 그냥 홀딱 일어나게 되더라는. 세상에. 물론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게 단점. <laughs> 아, 이게 스윙장점 같네요, 이게. 옆에서 보는 사람만 안다는, 무튼, 이래저래 먹다 보니 꽤 오래 먹었는데 확실히 피곤이 덜한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예. 술안 마시는 분들,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먹자마자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들 한번 믿고 잡숴봐 소주 두병 정도는 원래 숙취가 잘 없어서 모르겠지만 몸에 좋겠거니 하고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느껴집니다. 확실히 피로감이 덜어다는 걸. 매번 왕창 구매해서 쌓아놓고 먹는데 앞으로도 착한 가격에 좋은 제품 계속 만났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좋은 제품 만들어 주시니 제조 판매자님도 반받 받으시고 번창하십시오라고 예, 예, 느꼈습니다. 와 진짜 이거 그 숙취 해소 음료 평균 가격 생각하면. 진짜 엄청, 엄청 착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 느낌이 안 나잖아요. 딱과체 음료여 가지고서 주스 먹는 느낌이지. 그렇죠. 역한 그게없으니까 맞아요. 화학 약품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임산부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그 12박스 84포부터 추가 할인 진행한다는 거. 자, 마지막 읽어 주시죠. 네. 깜찍이라는 분인데요. 구매 평이 늦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생네로 보냈는데 너무 너무 맛있다고 해서 제가 뿌듯했습니다. 음. 맛도 좋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 이런 그 숙취 해소 음료 중에 맛은 음. 최고라고 봐야죠 맞아요.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추천했는데 아인굿 먹고 그 전보다 잠을 잘 잔다고 합니다. 예. 좋은 제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술을 꼭 먹어야 되는데 술은 좋아하진 않고 뭐 업무상 할수 없이 먹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이거를 드시면서. 하면 아, 건강도 큰일이네. 챙기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문의는 0 1 0 9 1 2 9 (0880) 0 1 0 9 1 2 9 (088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임무시었습니다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너무 많은데 시간은 다 돼버려가지고 예. 아 우리, 오늘 그~ 이~ 요약본들을 다 마무리할까 그랬는데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요 예. 다음번 (8차) 요약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8차) 요약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음.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마무리하고요. 어,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네. 우리 그 유기농 수도사님도 함께 만나 볼수 있을 것요 제발 네. 어서 오세요. 건강.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물라다 좋아요. 구독! 구독, 슈퍼챗 멤버십. 멤버십. 네. <laughs>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